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제가 광명역 앞 일직동에 네. 그 효성 해링턴 타워라는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제가 현재 일가구 2주택이라 요거를 네.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아직 그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2017년 7월 20일에 이제 임대 개시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5년 의무 기간이라고 들었고요. 네.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네. 만약에 이가 제가 자진 말소를 할 경우에 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네. 취득세 감면 받은 거 환급을 해야 하는지 네. 또 매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네. 네, 이것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여기 지금 일직동이면은 광명역 옆에 여기 가는 하는 거죠? 네, 네. 예, 여기 5년 전에 사셨어요? 네, 2017년 7월 2017년도.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참 막 개발하고 그럴 때 사셨네요. 그죠? 네, 네. 예, 오피스텔인데 네.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투룸 1.5룸입니다. 1.5룸? 네. 아, 이걸, 예. 1.5룸. 68제곱미터. 예. 그러면 지금 뭐 전세 줬어요? 월세 줬어요? 임대 중이고 월세 임대 중이에요. 원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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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주임사 지금 4년짜리 하신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 5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라고 5년. 했는데.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5년짜리 했으면 그냥 5년짜리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4년짜리로 바뀌었으면 4년짜리고. 예. 그대로 네네, 갑니다. 5년짜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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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짜리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만기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내년 7월 21일이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만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진 말소를 할 경우에. 예.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예. 취득세 환급, 감면받은 걸 환급을 해야 되는지. 예. 또는 이제 매도 시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자, 중간에 자진 말소하는 거. 예. 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죠. 그죠? 네네. 예. 그 4년짜리 폐지된 거,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8년짜리. 그 중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파트가 자진 말소를 하면 그동안에 냈던 취득세 환급도 없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과태료 내는 것도 면해주고. 네네. 그렇지만은 혜택은 다 주겠다. 혜택은 다 준다. 그 얘기는 양도소득세, 예, 장기보유. 안 내도 된다. 특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예, 예. 예. 여기서 혜택을 주는 거는 이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이에요. 예? 네. 예. 네. 장특공제 100% 감면이 대상이었으면 100% 감면해 주는 거고, 예. 아니면 특례 적용이면 뭐 70% 해 주는 거고, 아니면은 저기 그냥 일반 적용이다 그러면은 30%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인데, 중간에 자진 말소하면. 이거는 지금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팔으시면은 안 돼요. 그냥 차라리 1년 더 기다리시면은 네. 예? 예, 1년 네. 더 기다리면은 예, 자동 말소가 되는 거죠. 네. 예, 자동 말소가 되면 언제 이내로 팔아라 그런 게 없어요? 1년 이내 팔아야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진 말소하는 네. 경우에는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팔아라. 이 얘기는 있지만 자동으로 만기가 돼가지고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몇 년 이내 팔아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만기 돼서 끝나더라도 예, 예, 오피스텔이니까 그냥 예.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시든지. 아, 예? 안 그러면은 네. 지금 만기가 남았죠? 네. 만기가 남았으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지금 여기가 얘기가
아니요, 여기가 5년이죠, 그죠? 네. 예, 여기가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쯤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여기서 지금 오피스텔이니까 이 상태에서 10년으로 장기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전환을 하면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을 계산해서 10년을 채워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5년이 다 돼갖고 자동 말소가 됐어요. 자동 말소가 돼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다시 10년짜리를 하면 이때부터 의무 임대 기간 기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계속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장기로 돌리면 그동안에 해온 이 기간 동안 다 인정받고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 요 오피스텔이 일단은 자진 말소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혜택은 없다. 왜? 아파트에만 주는 혜택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예,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